다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다들 반갑고요. 오늘의 메뉴는 제가 직접 만든 고등어 김치조림입니다. 자, 열어볼까요? 짜잔. 아이고. 뜨겁다, 이거. 뚜껑이 뜨거워. 뚜껑이 뜨거워요. 자, 이거 뭘로 이렇게 잡아서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잠깐만요. 요걸로 이렇게 잡아볼까? 보시면 이렇게, 아이고, 내가 만들었어. 저희 집또 전냄비 있어. 아, 그래, 그래요. 평소에도 비려서 잘안 먹는데, 아, 그 비린 맛을 좀잘 없애면 되지. 자, 보시면은 요거는 이제 그겁니다. 고등어 김치조림이라고 좀그 김치찌개 같이 이제 김치 넣고 끓이는 건데, 김치에다가 고등어를 넣어서 좀 졸이는 거죠. 그래서 고등어가 이렇게 있습니다. 보이죠? 등푸른 생선. 예, 배현님 감사합니다. 등푸른 생선을 한번 먹을까요? 짜잔. 이거 올리고, 밥에다 이렇게 올리고, 또 김치도 이렇게 올리고, 김치도 올리고. 먹어볼까요? 피부 관리 어떻게 해요? 아, 뭐 그런 거 안 하는데. 아이고, 아이고, 이런. 원래는 떨어졌어. 이런. 맞아. 보아짱님이 뭔가를 안 해. 푹 익은 김치. 신김치죠, 신김치. 맛있다. 늑대왕 저거는 무슨 드립이야? 시비 거는 거야, 뭐야? 강탈불락 해야겠다. 역시 이렇게 오늘처럼 비가 오는 날에는 좀 이런 사람들이 좀 많이 들어오더라고. 블랙! 빠이빠이. 빠염. 비 오는 날은 좀 이게 맞나봐. 귀에 꽂고 막 그런 사람들 많나봐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저는 항상 당면을 넣습니다. 아시죠? 디라님이 빠염. 빠염이죠. 아, 울적해져서 그런가 보다. 자, 이제 어그로 안 끌리도록, 어제는 좀 어그로 많이 끌렸죠. 어제는 막장이 좀 많아서 어그로 안 끌리도록 노력을 할게요. 역시 당면이 이제 김치랑 이거 그 국물을 많이 이제 흡수를 했어요. 어우, 당면이 짭조름하니 맛있는데요. 그럼 제가 다시 한번 그러면은 이렇게 할게요. 아까 올리고, 아이고, 뼈. 마녀님 반갑습니다. 김치 올리고, 그러고 이제 숟가락으로 먹어요. 숟가락으로. 아, 고추장 사 치킨 먹고 있는데, 아, 그래요? 치킨도 맛있네, 왜요? 올려가지고, 이렇게 딱 해서, 여기다가 이제, 조림에 국물을 조금 넣어서 보시면, 아유, 이렇게 먹는 거죠. 먹어볼까요? 와. 비린내가 안 나요. 양파를 좀 넣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비린내가 안 나나? 양파도 너무 많이 넣으면 안 돼. 맛이 이상해져. 적당히 넣어야죠. 마녀님이 셀프 대신에 직접 만듦으로 적으셨네. 하도 막 애들이 물어봤어서. 한글로. 세계화를 위해서 내가 셀프라고 썼는데, 아, 그냥 한글로 했어. 하, 우유에 담가놓고 막 이러잖아, 맞아. 유광이 말대로.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요 당면 딱 올려서 한글을 무척 사랑하기에 국물을 이렇게 좀 넣어서 밥하고 같이 네, 다 반갑습니다. 맛있다. 요리 잘하시나 보네. 아니에요, 그냥 그 흉내 정도예요. 맛있다. 그러면서 또 고등어도 먹어주고요. 시원이 왔네. 저 옆에 반찬들은 뭔가요? 계란후라이하고 김치하고 호박인데요. 맞아, 계란후라이 먹는 거 깜빡했다. 계란후라이 이렇게 밥에도 올려서, 아예 그냥 밥에도 올려서 백반집에서 먹듯, 기사식당에서 먹듯이 이렇게 먹자. 아예. 그걸 뭐야? 좋으면서 그래. 꼬신 시연이 착각하는구만. 맛있다. 시연이는 그냥 간간이 내 방송 와서 모르는구나. 가끔씩 그래. 가끔씩 그래. 간간이 와서 모르는구나. 가끔 오다 남자친구 생기면 또안 오고, 또안 오고. 마녀님, 그냥 말 편하게 하기로 했는데, 시연이. 유광군이 얼마면 톰슨님표 고등어 김치전을 먹을 수 있나요? 유광이라면 뭐 언제든지, 언제든지. 혹시 마녀님 질투하는 거? 안지 좀 됐어. 근데 안지 좀된 거는 마녀님이 훨씬 오래됐는데, 시연아. 너는 안지만 오래됐지, 자주 오진 않았잖아, 시연이는. 그러다 남자친구 생기면 안 오고 막 이랬잖아, 시연이는. 밥을 이렇게. 생방 처음 본다. 와, 멋지다. 감사합니다. 시연이 초반에 조금 오다가 남자친구 생기면 또안 오고 그랬잖아. 일단은 막장은 강태불내고 햄스터는 잘 키우나요? 예, 잘 키우고 있어요. 맛있다. 그래요. 예, 마녀님. 무슨 고기길래? 살결이 뽀샤시, 감사합니다.
시간이 나가야 돼? 아, 아직 안 나갔었던 거야? 아, 지금 나간 줄 알았지. 약속해서 나가봐야 돼. 안 나갔어, 아직도? 아직도 안 나간 거였어? 알긴 했어요. 그래요. 호박깡, 그냥. 흡입면 짜긴 해. 이게 먹방이라서 그냥 평소 먹듯이 이렇게 막 고개 숙이고 먹으면 안 되니까. 고개 들고 먹다 보니까 이게 이렇게 가까이 안 되면은 막, 그, 뭐지? 막 튀고 이래가지고 어쩔 수가 없어서. 러브삐님이요. 제 방송 좀 오래 보셨네. 모든 찌개. 웬만한 요리는 다 당면이죠. 하다못해 떡볶이를 끓여 먹어도 당면으로 쳐. 가끔 다른 면 남으면요. 다른 면 남을 때도, 그때도 뭐, 하죠. 되게 뭐랄까, 감칠맛 나게 드시는 것 같아요. 어우, 감사합니다. 당면 좋죠. 아, 한 그릇 가지고 돼요. 안달 때도 있는데 조금 이제 조절하는 거죠. 보고 있으니까 잠 오네. 아, 왜 나가라 그래? 자면 되지. 예. 자요. 졸리면 자야지 뭐. 녹방 왜 최근 것밖에 안 나와요? 아, 내가 최근 것들로 설정을 했으니까 그러겠죠?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제대로 됐나? 트는 BJ가 최근 것만 설정했으니까 최근 것만 나오겠지. 비오비님이 별풍선 다섯 개로 팬날 감사합니다. 팬날 최고. 뿌잉뿌잉 감사합니다. 맛있다. 그래서 밥을 좀 밥에 국물을 좀 국물을 좀 묻혀서 묻힌다는 표현이 어울리나? 아니죠? 국물을 좀 부어서 나쁜 시선. 자주 오네. 자주 와요. 뭐 자주 오면 되지 뭐. 아, 요즘 느닷없이 비가 많이 와서 고등어 어딨어요? 고등어 몇개 먹었는데 이것도 고등어예요. 고등어 비가 많이 와가지고 이제 슬슬 그막 잠기고 막 사고 나고 막 이러더라고요. 뭐 빗길에 미끄러져서 뭐 사고 났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 햄스터. 알겠습니다. 맛있겠다. 맛있어요.
비가 더 오나? 비가 막 갑자기 막 쏟았다가 막 이래가지고 지금 일단은 창문 닫아놨어요. 지금 방송 중이니까. 그리고 크런치 쪼꼬님이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짱짱 최고. 뿌잉뿌잉 감사합니다. 그래서 막 바람 불면은 창문에서 이제 넘어오니까 막 물 들어오니까 일단 닫아놨어요. 패배 그친대요. 아, 다행이다. 그러니까 적당히 왔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는 너무 더울 땐 좀 비가 왔으면 했는데 지금 너무 더워서 많이 오는데 갑자기 막 그냥 하늘에 구멍 난 듯이 오니까 아, 맛있어요. 요리 잘하나 봐요. 맨날 만든 아니야 만드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아니 만든 건 아니고가 아니라 잘 만드는 건 아니고요. 그냥. 오늘 뉴스 보니까는 핸드폰 하다가 그 핸드폰이 벼락 맞아서 죽은 사람도 있더라고요. 아, 꽃님이 알았어. 쟤 왜 저러니? 인사를 못할 수 있지. 계속 그 인사 한번 받으려고. 저 제사. 아. 저 못할 수도 있지, 그거. 계속. 징징거려. 빨리 가. 제사 사람이 빨리 가. 뭐해. 저것도 하나 나한테 인사 받으려고. 인사를 못할 수도 있지, 그거 참. 지금 뉴스 얘기하다가 너 때문에 말 끊겼잖아. 하여튼, 뭐지? 무슨 공사 현장에 보면 이제 막, 공사 현장이니까 평평한 평지잖아요, 평지. 평지에서 이렇게 핸드폰 하다가, 핸드폰에 벼락 맞아서, 죽었다고. 그러니까는 뭐지? 그냥 딱 시체만 발견했겠죠 처음에. 근데 막 옷이 다 터져 있고 막 이랬대요. 난리 났을 때 얼굴 막 타 있고. 미니자유님도 보셨네. 옷이 터졌대. 옷이. 예. 경찰에 조사해본 결과 그 핸드폰에 그 맞은 것 같다. 그러더라고. 정말 말 그대로 벼락 많이 죽었어 진짜. 그죠? 별일이 다 있어요. 안타깝죠. 불쌍하죠. 바라님 말대로. 죽어도 하필이면 벼락에 맞아서. 좀 건물 사이에서 전화했으면 모르겠는데 그 평지 공사 현장에 평지에서 했으니까 공사하려고 이제 대지가 있을 거 아니야. 거기서 이렇게 전화했대요. 어떤 사람은 벼락 맞아가지고 그 대머리였던 사람이 머리털이 나는 막 그런 사람도 있는데 예전에 그 뭐지 무슨 해외 토픽 이런 거에서 대머리였던 사람인데 벼락 맞아가지고 머리털 나간다고. 근데 어떻게 이러냐고 막 그런 얘기 있었는데. 근데 그 사람은 참 오늘 기사에 나온 그분은 참 안타까워요. 진짜 가능한가? 가능하니까는 그게 나왔겠죠? 그런 일이 있으니까 나왔겠지? 그리고 무슨 CCTV 막 이런 영상에는 벼락 두 번 맞았는데도 산 사람도 있는데 벼락은 한 번도 아니야. 두 번 맞아. 두 번. 진짜로 두 번 맞았어. 그거 봤어요. 요거 내가 말한 영상은 유명해서 많이 봤어. 아, 조작이에요? 조작이야, 정말로? 아, 조작이에요. 진짜. 너무 신기하게 봤는데, 조작이었어.
에이, 조작이었구나, 이런. 정말 재밌게 봤는데, 에이씨. 네, 반찬이 반찬. 반찬이 계란 후라이랑 김치랑 호박 있었는데요. 다 먹었네. 반찬은 김치 몇개 빼고 다 먹었네. 아, 눅눅하지. 맞아, 눅눅해. 비가 많이 와서 일단 아주 편안하게 사시네요. 보기 좋아요. 그렇게 보여요. 감사합니다. 언제쯤 맑은 날 올까요? 내가 보기에는 한 이번 주 끝나면 장마 다 끝나고 완전 더울 것 같은데? 더위도 일찍 오고 장마도 되게 짧을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장마 온대도만 뭐 하루 안 오고 안 오고 이랬잖아. 그죠? 하루 비 오고 안 오고 막 이랬었는데. 더운 게 나, 아, 난 더운 거 싫어요. 아, 난 진짜 더운 거 너무 싫어. 아, 신발 젖는 건 싫죠. 맞아, 맞아. 비 오면은 신발 막, 빠지면 신발 젖고 이러면 짜증나죠. 네. 난 아무튼, 더운 거 싫어요. 여름이 좋은 거는 이제 바다도 놀러가고 이런 건참 좋긴 한데, 추우면은 못 놀러가자. 너무 추워서. 밖에도 오래 못 있잖아. 너무 추워서. 근데 더운 거는, 더워도 오래 못 있긴 하지만 힘들어서. 더운 걸 별로 안 좋아해요. 땀 흘리고 막 짜증나고 이러잖아요. 그런 게 싫어서요. 그러다 보면 또 사람들하고 좀 다투고 이러잖아. 짜증난다고. 그런 것들이 싫어요. 더워서 발생하는 일들. 땀나는 것도 싫지만, 찝찝하게 땀나는 거. 뭐 운동을 하고 뭐 이래서 땀나는 건 좋죠. 근데 이제 찝찝하게 땀나는 거, 그래서 막 짜증나고 그러다 보면 막 다투고 이런 것들이 싫죠. 고등어뼈. 아, 근데 그 벼락 두 번 맞은 그 동영상 진짜로 가짜야? 아, 나 좀 실망이네. 두 번 맞은 거 너무 리얼하게 너무 재밌게 봤는데. 아, 진짜. 아, 조작이었어요 진짜. 내가 너무 순진했구만. 밥이 안 줄어. 다 먹었어 이제. 아, 다 먹었어. 아, TV에도 나올 정도? 좀 정말 멋진 것 같다. 감사합니다. 요즘엔 치킨 안 드세요? 나 토요일날 치킨 먹었는데? 토요일날 매주 토요일날 치킨 먹어요. 매주 토요일날. 토요일은 정했어 아예. 치킨 먹는 날로. 와, 짝짝이 언니님 반갑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토요일 날은 치킨 먹는 날인데. 일주일에 토요일만 먹어요, 일주일에. 치킨 마루 먹고 있죠, 요즘. 집도 가깝고, 집하고도 가깝고, 그 뭐야. 그러면서 뭐 가면 또 쿠폰도 모으고 하니까.
아, 맛있을 것 같다. 역시 한식이 짱이야, 진짜. 든든하면서, 뭔가 막 이렇게 막, 니글니글한 것도 없고요. 진짜 좋은 것 같아, 한식이. 나 한식하면 많이 안 봐요, 사람들이. 그죠? 아이고. 몸에도 좋고 건강식이죠. 여튼 녹화는 여기까지 할게요.